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어느 마을. 상주인 아버지는 딸 유키의 유골함을 든 채 흐느끼고 슬픔 속에서 아버지는 고인을 땅에 묻어주고 장례는 끝이 납니다. 며칠 후 딸의 묘지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 앞에 청년이 나타나는데 아버지는 꽃을 내팽개치며 당장 꺼지라고 합니다. 너만 나타나지 않았다면 유키는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하는 아버지. 하지만 청년은 아버님이 결혼을 반대해서 유키가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무시하고 유키의 무덤에 덤덤이 말을 겁니다. 유키의 아버지는 허수아비를 꽂으며 청년에게 당장 꺼지라고 하고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 허수아비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쓸쓸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아버지는 유키 무덤 앞에 허수아비를 바라보는데 며칠 사이 머리도 자라고 표정도 생긴 허수아비. 마을 사람들은 이 의문의 허수아비를 둘러싸곤 마치 유키가 살아있을 적과 똑같다면서 신기해하는데 아버지는 허수아비에 유키의 영혼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며 집으로 데리고 갔더니 평범한 허수아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덤 곁에 있어야지만 영혼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 후 묘지의 모든 무덤에 허수아비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죽은 가족을 만나고 싶은 남은 사람의 바람인 거죠. 한편 한 젊은 부부도 묘지에 허수아비를 세우려고 하는데 남편은 이런다고 죽은 신호부가 돌아올 리 없다고 하면서 허수아비에 신호부의 얼굴이 나타나는 게 기분 나쁘다며 말립니다. 하지만 여자는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냐고 반문하며 뭔가 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따지곤 죽은 아들의 묘지에 허수아비를 세웁니다. 그 무렵 또다시 죽은 여자친구의 허수아비 앞에 가는 청년. 유키의 형체를 띤 허수아비는 눈을 내리깔며 청년을 보는데 청년은 그런 유키를 보며 쓸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꿈속에서 유키를 만나 재회하곤 다신 놓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자신이 저런 모습이어도 계속 사랑해줄 수 있냐고 하는 유키. 유키가 가리킨 곳엔 유키의 모습을 한 허수아비만이 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잠에서 깨어나는데 분명히 집에 돌아갔는데 어째서 묘지에 와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청년. 공포에 질린 청년은 무언가의 시선을 느끼게 되는데 유키의 허수아비가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보고 있습니다. 청년은 겁에 질려서 도망쳐보지만 한참을 달려봐도 멈춰서는 곳엔 항상 허수아비가 있고 외마디 절규를 외치며 의식을 잃는 청년. 한편 하루가 지난 후 시계루에 허수아비를 심었던 부모가 묘지에 오는데 시계루는 아버지 쪽을 보며 원망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남자는 기분 탓이라며 이런 기분 나쁜 건 뽑아버리겠다고 하는데 허수아비가 뽑히는 순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고 여자는 시계루의 영혼이 복수했다며 남편이 시계루를 죽인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 일을 다 잃었다는 듯이 눈에 초점이 없어진 시계루의 허수아비. 그 무렵 유키의 아버지는 청년과 유키의 허수아비를 발견하는데 청년은 유키의 허수아비 밑에 이미 죽어 있습니다. 시계루가 아버지한테 복수한 걸로 봐선 유키도 청년에게 살해당했던 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뮤비였습니다.